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 허락해 주시고 또 생명 있는 몸으로 이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날,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온종일 우리의 삶 자체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이 첫 시간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새벽에 도우시는 은혜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온종일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주께서 이루어주시는 거룩한 뜻을 목격하게 하시고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일평생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또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헌신되고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 한 해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우리가 연초에 다짐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지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다짐하고 작정했던 것, 지키지 못한 것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성탄의 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참된 성탄의 마음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어두워가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 참된 성탄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절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에 둔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두 주 남은 기간 주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 더해 주셔서 무엇보다 평안한 가운데 남은 기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신상현, 고윤재, 윤정호, 이가희, 이선지, 박민준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님 구하는 주의 종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결실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5장입니다. 다니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니엘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아멘.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다 보면은 궁금한 점이 있을 겁니다.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느부갓네살 왕의 특별한 그런 계획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이 꿈을 꿀 때마다 왕이 꿈을 꿀 때마다 그걸 해석해서 왕이 그를 가까이 두고 지혜자로 등용해서 쓴 것 같은데 보다 보면 왕들이 다니엘을 모르는 것 같은 왕이 다니엘을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가까이 두고 그래 다니엘 그리고 그렇게 할 텐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다니엘이 이제 또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보면 왕이 모르는 것 같아요 다니엘을. 여기 벨사살도 역시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 왕이 지난 주일날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느부갓네살과 우리가 4장에서 보는 또 다른 느부갓네살은 이게 같은 느부갓네살이 아닐 거다. 큰 나무가 자라서 순찰자가 그를 잘라내고 미치광이처럼 7년 동안 쫓겨났다가 다시 복권된 그 왕은 또 다른 왕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걸 성경에서 그냥 느부갓네살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좀 더 달리 표현하면 느부갓네살 2세고
또 느부갓네살 3세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다 언급하지 않고 있지요. 성경은 역사의 역사적인 기록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때로는 그냥 일반 역사에서는 구별되어 있으나 성경에서는 그걸 그냥 같은 이름으로 밝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벨사살 역시 벨사살은 이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다. 그런데 바벨론의 마지막 역사에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기록이 안 된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왜 그럴까? 그 얘기가 이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입니다만은 4장에 나오는 이 왕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미치광이처럼 왕궁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마 이때 이 벨사살이 섭정자로 왕을 대신해서 통치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의 4장에 나온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이 섭정을 그때부터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벨사살 왕이 그 사이에 천명을 귀족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그 왕이 아버지 왕이 복권돼서 다시 왕의 자리에 회복된 다음에 페르시아 새롭게 일어나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이제 5장의 상황입니다. 그때 큰 잔치를 하고 있는 왕비와 왕후를 불러다가 또 귀족들 천명을 불러다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두 가지 해석으로 봐요. 하나는 이런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민심이 좀 흉흉하거나 이런 상황이어서 그 민심을 좀 도닥여주고 그 귀족들을 좀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귀족들을 불러다가 천명이나 되는 이게 얼마나 큰 잔치입니까? 천명 말이 천명이지 귀족들 또 하나는 이 벨사살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민심을 얻을 마음에서 잔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잔치를 벌였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잔치가 진행될 때 어떻게 했나는 겁니다. 한참 잔치가 진행되고 있을 때 부친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 제가 2세, 3세라고 얘기했습니다만 2세라고 2세가 되겠죠. 주전 605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때 포로로 잡아올 많은 백성들을 잡아왔죠.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다니엘도 그때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때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기물들을 빼앗아 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을 잡아옵니다. 이거 우상들이죠. 그 신을 잡아오는 이유는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 더 이상 너희가 섬기는 신을 의지해봐도 소용없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신이 없잖아요. 우상 형상화된 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빼앗아 온 겁니다. 너희 신이 우리의 포로가 됐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포로가 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 겁니까? 하여튼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왔다가 지금 그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4절에 보면 술을 마시고 난 뒤에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썼던 모든 기구들에다가 술을 마시고 그리고 난 뒤에 우상들을 찬양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얼마나 치욕스러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다니엘은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성전이 파괴됐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옵니다. 나중에 7장 넘어 8장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이 백성들이 끌려와서 을레강변이 나오는데 그 을레강변에서 벽돌을 굽는다든지 이런 노역장에 다 끌려왔던 사람들이 백성들이 거기에 끌려가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특별하게 세 친구와 함께 이런 있습니다만은 자 그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또 그 백성들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 바벨론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의 하나님은 어딨냐?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통치자들은 무슨 얘기합니까? 너의 하나님 없다. 기도해봐도 너의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으면 한번 해보라 그러지.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니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런 회의가 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바벨론 제국은 얼마나 거대하고 온 세계를 통치하는 것 같잖아요. 온 세계 통치자는 바벨론이고 바벨론 왕이다. 그러나 그때에 이 다니엘서를 비롯한 그 시대의 선지자들,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선지자들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계 통치자는 바벨론의 왕이 아니고 페르시아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못하다. 그 메시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런 고백을 몇 번 해요. 또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영원하도다. 꿈을 해석해 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따라서 그 시대에 그 어려운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견디고 살아왔는가? 어떻게 견뎌냈는가? 예.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흐르고 있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이제 벨사살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할 때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맞은편 벽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겁을 할 일이죠. 그래서 왕이 소리를 지르고 얼굴빛이 변하고 허벅지가 녹아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덜덜덜덜 부딪히는 지금 완전히 사색이 된 겁니다. 저게 분명 무슨 뜻일 것 같은데 뭔가 의미하는 것 같은데 무슨 글씨인지도 모르겠고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왕이 크게 소리 지르고 갈대아의 이 나라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 다 불러오지만은 셋째 자리까지 높여주겠다고 상급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누구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얼굴 고민하고 있을 때 10절에 보면 왕비가 들어와요. 아니 2절에 보면 이미 왕후와 후궁들이 다 들어와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오는 왕비는 누굽니까? 아 왕비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인가? 나머지들은 후궁이고 여기는 진짜 왕비인가?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서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은 왕후라 그래도 왕비라 그래도 임금이 부르기 전에 들어오면 죽는 것이 그 당시에 바벨론 페르시아의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왕비가 그냥 들어오거든요. 이 왕비는 바로 그의 아버지인
4장에 나와 있는 그 느부갓네살의 왕비로, 그러니까 태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벨사살의 어머니인 태후.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잖아요. 허락도 없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그때 얘기합니다. 왕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의 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왕의 부친 때부터 있었던 자입니다.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명철하고 총명이 있고 신들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 왕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벨드사살은 모르죠. 벨사살은 이 다니엘을 몰라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70이 가까울 때입니다. 시대가 많이 지난 거예요. 그를 불러요. 그래서 다니엘이 들어와서 그를 불러다가 해석하면 알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또다시 등장을 하지요. 그 왕 아버지 때 있었던 다니엘이지만 계속 그 총리 자리에 그 왕들의 어른으로 그 자리 그저 지혜자에 있어서 박수장으로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왕들이 바뀔 때마다 이랬을 것 같은데 벨사살 때 다시 그 태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등장하게 돼. 해석하는 이야기는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왕이 바뀌고 또다시 바뀝니다. 그리고 물론 요게 이제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고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리오가 해서 메데파사로 넘어갔다가 페르시아 파사가 이제 또다시 등장하게 되는 그런 시기의 역사의 격변기거든요. 변화가 일어나. 제국들이 일어나고 망하고 왕들이 나타났다 죽고, 그러나 다니엘은 계속 그때마다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쓰임 받는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고 역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고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못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세상 나라는 세워졌다가 망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 고백이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4장 34절에 나왔고 또 뒤에도 또 나와요. 이방 나라의 임금을 통해서 고백이 나와요. 정말 그가 그렇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궁금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미친다. 그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세상의 제국, 뭐 권력자들은 권력을 잡으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아나. 그 권력이 영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요. 우리가 뭔가 있으면 내가 뭔가 할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어떤 것도 결코 끊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뭘 가지고 있다 없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 빠지거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이 최고라고 하면 그거 왜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최고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이거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지.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되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며 통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소망이 그것이고 이 어려운 때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고 어떤 절망,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 여기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다. 그 믿음으로 들어간 거 아니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사나 죽으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고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니 하나님께서 그 지켜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회복의 역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고 결코 없어지지 않는 참된 소망이죠. 이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넉넉히 이기시고 이 소망으로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참된 소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님이 주는 참된 평안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기쁨 가운데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